안녕하십니까. 해보관 윤쾌한입니다. 오늘 16시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내륙에 방문하 연못인 곳이 있으며 제주도는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구름 많고 강원 산간에는 밤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으며 경북 내륙에서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흐리고 새벽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중부지방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오전에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구름 많은 날씨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고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방문하 연못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 아침에는 특히 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끄는 것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